지롤라모 사보나롤라. 1452년 9월 21일에서 1498년 5월 23일. 이탈리아의 도미니크 휘 수도사이자 종교개혁가이다. 민주정치와 심지정치를 혼합한 헌법으로 피렌체를 통치하려 했으나 교회 내부개혁의 과격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크게 반감을 샀다. 북이탈리아 페라라 출생. 도미니크의 수도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1491년 피렌체의 상마르코 수도원장이 되어 교회 혁신을 위한 설교와 예언자적 언사로서 신도들을 지도하여 시민의 정신적 지도자와 같은 지위에 올랐다. 하느님의 노여움이라고 그가 예언한 1494년 프랑스 국왕 샤를 8세의 프랑스군의 이탈리아 원정은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심벌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프랑스인들은 이와 결탁하여 민주정치와 심지정치를 혼합한 헌법으로 피렌체를 통치하려고 하였다. 교회 내부개혁에는 많은 사람이 동조하였으나 1497년의 사육제에서는 시민의 사치품과 이교도적 미술품 및 서적을 불태운 이른바 허영의 소각을 비롯한 과격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크게 반감을 샀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 반대 세력이 우세해지고 교황 알렉산드르 6세와의 불화, 프란치스코 회와의 대립 등으로 지지 기반을 잃어 다른 두 명의 도미니크회 성직자와 함께 화형에 처해졌다. 주요 저서에 십자가의 승리 트리엄퍼스 크루시스, 컴펜디엄 리벨레이션엄 등이 있다.